안녕하세요. 된다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잉편 3일차 손그림처럼 그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도형을 자르고 복사해서 로고를 만들거나 편집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캐릭터를 그리고 드로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으로 그린 그림을 트레이싱하여서 선의 폭을 조정하여 브러쉬처럼 강약을 줘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먼저 새 창을 생성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뉴를 누르고 작업 사이즈는 A4 사이즈로 설정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메뉴바에서 파일, 플레이스를 눌러 3일차 실습 파일을 클릭하고 링크를 해제하여서 불러와주세요. 불러오는 그림 파일의 링크를 해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원본을 보정 및 수정을 하게 되면 링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바로바로 일러스트레이터에 불러온 그림 파일도 변경이 됩니다. 대신 원본 파일이 없어지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그림을 열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원본 자체를 수정하지 않을 거라 링크를 해제하고 불러왔습니다. 이제 밑그림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능 패널 중에 레이어 패널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템플릿을 설정해 줍니다. 템플릿을 하고 나니 레이어에 불러온 그림의 투명도가 살짝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의 경우 해당 레이어를 잠그면서 동시에 그림을 윤곽선 설정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간혹 로고를 펜툴로 따는 작업을 하다가 오브젝트의 선이나 면이 이미지를 덮어서 안 보일 때가 있죠. 이때 윤곽선 모드인 컨트롤 Y를 눌러 펜툴을 따면 쉽지만 이렇게 하면 보통의 일반 레이어에서는 그림이 안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미지는 벡터 파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그림이 될 레이어에 템플릿을 적용하면 보다 쉽게 펜툴로 따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새 레이어를 생성해 주세요. 이제 이 레이어에 펜툴을 사용해서 그림대로 선을 따줍니다. 선을 따다 혹시나 중간에 수정하고 싶으실 때 펜툴이 선뜻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직접 선택 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스무스 툴을 이용해 보세요. 스무스 툴은 자동으로 선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정점이 많은 오브젝트도 단순화시킬 때 편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제 별과 행성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형 툴로 그려줄게요.
도형툴을 꾹 누르면 여러 도형툴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별 도형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르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해서 모서리를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성은 원형 툴로 간단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제 펜 툴로 선 작업이 완료되면 템플릿 되어 있는 레이어에 템플릿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템플릿을 눌러주세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왼쪽 아트보드 바깥으로 이동시키고 아웃라인으로 선을 땄다면 Ctrl Y를 눌러 해제합니다. 그리고 면은 색상이 없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툴로 딴 작업물을 선 패널을 열어서 옵션 값에 맞게 입력해서 바꿔줄게요. 토끼의 눈과 코는 선색이 없이 면색으로 검정색을 넣어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원본 그림과 비교하면서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어색한 부분은 직접 선택 툴과 스무스 툴 그리고 펜 툴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트레싱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드로잉 이외에도 로고 작업을 할 거나 누키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작업이니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